결국 핏, 낯선 행동의 밑바닥에는 사실은 이응이응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비단 피터도 다른 친구들이 뭔가 발표하고 열심히 달리고 주위에 관심을 받고 이럴 때에 걔가 뿔딱지가 나는 거거든요. 자, 어떤 감정? 채팅창에 답장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아, 자, 빨리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이응이응 갑니다. 낯선 행동에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 결국? 이응이응감, 이응이응. 네, 맞습니다. 제가, 애들의 낯선 행동을 연구한 지, 한, 아니, 이응이응감이 되니까 초성 퀴즈. 연구사님, 초성 퀴즈예요. 초성 퀴즈. 초성 퀴즈인데, 결국은, 슬프더라는 거죠. 애들이 뭐 별의별 그할 때, 낯선 행동할 때 결국은 그 밑바닥에 우울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에 백신이 있어서 우리가 벗어났듯이 우울감에도 탁월한 백신이 있는데 아주 재미나요. 아주 재미난 게이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가 우울감을 잡는 정말 90% 90 9%의 그 역량을 가진 겁니다. 뭘까요? 시옷시옷감과 뭐 이렇게 한 방에 맞춰주시네. 맞습니다. 소속감과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피터가 3월 초에 눈도 내리깔고 세상을 공격하려던 눈을 갖다가 애가 맑아지잖아요. 그것이 뭘 느껴서 그래요? 결국 그렇죠. 아이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나도 나나나나나나나 이 노래 이거 불러주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 반에 소속돼 있다는 걸 느껴주고 그래서 Let's go, Let's go 이렇게 응원해 주니까 애들이 또 거기서 또 애가 소속감 느끼고 거기서 자기도 뭔가 할수 있다는 자존감을 느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아이로 정말 구제불능의 충동 조절한데 공격적이야 반사회적이야 이런 아이가 바뀔 수 있잖아요. 바로 시옷시옷감과 지읒지읒감이 이응이응감을 잡아먹는 백신이다. 자 그러면